블루베리 콤포트 같은데 진짜 알알이 완전 살아있어서 식감이 진짜 좋고 이 생크림도 엄청 진짜 프레시한 맛이라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좀 가벼운 맛? 맛있어. 응,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빵은 초콜릿이 묻혀가지고 오븐에서 굽더라고. 그래서 제가 약간 절여지다 못해 으스러졌어. 진짜 되게 따뜻한 그런 느낌.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려. 너무 궁금했다. 약간 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마냥 막 단 초코가 아니고 엄청 찐 초코.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엄청 다른. 아니 빵이 진짜 신기한 게 겉에가 엄청 바삭한데 안에 그 초코 뭔가 그런 게 있어. 부드럽고 예,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바삭해. 아, 진짜 맛있어. 바삭 커피도 맛있어.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. 아이스크림 되게 신선했어요, 과일. 초콜도 생각 이상. 어, 생각보다 더 맛있었네. 감자튀김 중에 사이드 선택 하나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씩 선택했고 당근 라페 추가해서 이렇게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. 와 이거 거의 엄청 두꺼운데? 따뜻한 샌드위치 중에 이게 제일 유명한 로벤이라는 샌드위치인데 와 일단 풍미가 엄청나. 고기랑 이 양배추 조합이 진짜 좋고 그 양배추가 양념이 살짝 돼 있는데 이게 딱 짜려가지고 이 호밀빵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. 깍두기가 엄청 쪼꼬매. 매운 다대기가 눈에 보인다. 그러니까.
빵커. 이게 어묵 추가한 게 어묵우동이니까 하나 더 내고 어묵우동으로 드세요. 다양한 어묵. 맞아 맞아. 아 진짜 칼칼해. 그냥 매콤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맵다 정도 느껴지는 것 같고 고추 맛이 되게 많이 나. 그냥으로 면이 얇아서 그런지 매운 간이 너무 잘 스며져서 진짜 맛있어. 해양초 고춧가루랑 매운 청양고추를 넣는 데라서 매운 게 싫으면 순한 맛이라고 꼭 말해야 된다. 매운 맛이라서 되게 개운한 것 같아. 맞아. 너무 잘 잘리지? 바삭바삭해. 진짜 부드럽다. 그냥 너무 맛있는데 근데 평소와는 다른 소리인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잘 어울리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곱창이랑 야채도 많고 안에 버섯, 그다음에 소고기 이런 우상국 같은 것도 있고 무, 이 무가 들어가야 돼 국물이 시원해. 맞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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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좋아. 감자 하나 가지고 너무 맛있어. 국물이 진짜 딱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좀 칼칼해서 맛있어. 탕 진짜 맛있어. 되게 신선하고 엄청 칼칼해가지고. 와 아주 무조건 밥이다. 국물이 너무 진해가지고 밥이랑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. 아쉬운데 볶음만 먹어야겠는데 점심에는 바쁘셔가지고 볶음밥이 안 된대. 맞아. 근데 비벼 먹어도 맛있어. 밥이랑 너무 찰떡이야.